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침 일찍 나와서 울산 주변을 제가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바람이 좀 이렇게 시원하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차분 기운도 들고요. 네, 어쨌든 이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네, 주변에는 이제 전원주택 단지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금액대도 상당한데, 네, 그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면 만화류에 나와 있습니다. 평수도 괜찮고요. 예, 약간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전국에서 또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신다면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접수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 풍경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류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탑, 예,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195.1평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요.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물고기 모양이라고 했죠. 여기 땅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예, 요렇게입니다. 근데 여기 요렇게 조그맣게 천이 흐르는데 수량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위쪽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 요 부분에 풀이 요렇게 다 죽어 있는 부분, 예, 물고기 모양처럼도 되어 있고 우리나라 지도 모양처럼도 되어 있는 이 토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쪽 올라온 입구 쪽으로 해갖고 양 옆으로 뭐 뒤쪽으로 해갖고 일로 올라와서 위쪽으로도 전부 다 전원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 울산에서 이제 만화리 하면은요, 전원주택의 뭐 메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예, 주변이 잘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이 진짜 맑아요, 여러분들. 와, 물소리 너무 좋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축이 이렇게 해서 끝까지 석축 공사가 다 되어 있고 평수가 190평이 넘는데요. 예, 이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천부지를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평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땅이 조금 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200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200평 정도가 됩니다. 하천부지까지 이용을 한다면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단차가 제법 있습니다. 여기는 한 1.5m의 단차가 좀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반대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도로를 옆쪽에 물고 있다. 요 땅과 이 도로 사이에는 이렇게 천이 하나 흐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 하나는 충분히 여기 들어와 지고요. 여기 땅 옆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 안쪽에 보면 여기도 이제 보수관하고 우수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땅, 여기 도로하랑 여기가 이제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야가 조금 더 높아요. 뭐 이거 혹시라도 활용을 하시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 다리 같은 걸 하나 연결을 해야지만 예, 더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땅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는요, 여기 대략 뭐 한 1m 정도 이렇게 내리막길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변동사 지을 때는 이걸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로로 해가지고 예, 물이 흘러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이제 뭐 물이 흘러내려서 뭐 땅이 유실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예, 석축공사도 이렇게 깨끗하게 다 되어 있고, 예, 제일 좁은 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일 좁은 폭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봇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 뭐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신다면은 예,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해갖고 하면 여기 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도를 조금 하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사는요, 이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경사변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약간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부분처럼 해갖고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천 옆으로 해갖고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석축 작업이 다 끝났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고 공기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예, 공기 맛집 예, 위치한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